내 옆에서 한 발자국 더 떨어지지 마라. 꽃세자 박보검이 총애한 군남내관 연기배우 이준혁! 고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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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를 어떻게 하면서 양녀 본능 장애미를 능가는 나쁜 중전 한수혁! 나쁜 중전 구구단의 구반부를 하드캐리한 조선 뇌생남 안세하! 예! 자, 사랑하리의 목숨을 바친 남자, 알몸이 장궁천재 아이돌, 비오다이프의 진영! 예! 셋을 세고 제가 저들 사이로 뛰어들 테니 뒤쪽으로 피하십시오. 자, 갓 하나로 갓 괴현 신드롬을 일으킨 갓 스무살 유망주죠, 권동여! 자, 우리 저 올해 하반기 최고의 또 히트작이죠. 구름이 그린 달빛 주역들이 좀 나왔었는데. 야, 이게 좀 그 궁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생활하시다가 이런 옷을 입은 거 지금 처음 예. 오신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좀? 아니 요즘 옷인데 되게 어색해 보여요. 제자리는 찾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저 이준혁 씨는 역할 이후에 그 후유증을 좀 앓고 계시다고. 네, 뭐, 저 아프신 분 같은데. 아니 아프지 않아요. 건강합니다. 이게 제 내관이어서. 제가 내관이어가지고 네. 역할이 네. 성 정체성에 이게 의심을 갖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 좋아 여기서 아 상처를 입으신 겁니까? 걔한테 물렸다. 아? 제가 사실 애가 셋이거든요. 네. 아, 내관이 아닌 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아니, 제가 진짜. 아, 근데 내관이 그렇게 잘 소화를 하셔서 그런지 몰라서. 네. 재밌다. 되게 좀 어울리셨거든요. 내관 치고 네. 너무 수염이 많아요. 네. 아, 지금은 다른 작품 때문에. 아. 네, 다른 작품 때문에. 분명히 저는 애가 셋이고, 저희 네. 집사람과 밤새 네. 땀 흘려가면서 만든. 아니, 근데 좀 부자 기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냥 그렇게. 자녀분이 세 분 있다는 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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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걸로.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원래 내시를 뭐 맡아서 하시지만 네. 그 전에 어떤 역할들을 좀 많이 맡으셨나요? 예. 영화에서 그 전에는 뭐 소아성애자, 강간범, 보드 뭐. 역할이니까요. 뭐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한 역할, 좀 약간 그 밑바닥 역할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뭐 프랑스랑 일본에서 이게 공연을 통해서 이제 방구 몇 번 끼우면서 이렇게 딱 아니 저 유학을 무슨 유학을 하셨어요? 아 실제로 오, 네, 프랑스의 극단에 있었죠. 아 진짜로? 그럼 불어도 좀 잘하시겠네요? 네, 프랑스 있을 때는 그 통역이 다 알아주고 아 불어를 잘 못하세요? 예, 잘 못하죠. 무슨 그게 뭐 거리극 마인 로켄슈타인 예? 프랑켄슈타인 어? 프랑켄슈타인 놀라웠어. 주인공이었네 그럼. 그쵸, 괴물이었죠. 와. 저도 유학파예요. 저도 유학파예요. 세자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갑옷 같은 내관복 벗어보라니까! 저도 유학파예요. 아, 어디? 저는 헝가리. 어? 아, 헝가리에서 유학파였어요? 네. 왜요? 뭐 배우러? 음악 공부하러. 아, 전공이 연기가 아니고. 아, 근데 어울린다. 음악이 왠지 어울려. 아, 정말. 클래식한가요? 예? 클래식한가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 헝가리 역이 좀 하시겠네요? 그럼요. 완벽하게 하죠. 와. 왜냐면 어렸을 때 살아서 그때 또 언어 습득이 더 좋잖아요. 아 우리가 이제 헝가리어가 되시는 분이 또 없네요. 저는 자부하는 게 아시아 여배우 중 유일하게 헝가리어를 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헝가리어. 아 진짜로. 그렇죠. 아 맞아요. 희귀하잖아요. 헝가리. 말을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소개랑 뭐 이렇게 오늘 좀 느낌 부탁드려도 돼요? 네, 헝가리 말로. MC분들께 한번 네,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뚫쇼커 놀고서, 놀고스 깨베시에 뱉어, 척과 해투러. 해투러 포그라쿠스. 때맥, 너년해에시 버지시벤데시, 척 쇼셰 베드레어스도 쌤이 베게 됐. 나한테 뭐 지적을 하는 것 같고. 때맥, 뜨셀, 떡가로즈. 골봉 시터. 뜨셀, 떡가로즈. 골봉 시터, 이런 거예요. 호랑이, 골봉 시터. 어투는 이쪽은 부드러웠어. 약간 정현무 뭐 씨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고조도 아닌데 고조. 약간 얼굴 얘기 나온 거 같아요. 얼굴이 약간. 아니요.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해투에만 집중해달라. 그러니까. 선배님은 제가 너무 잘 멋있고 너무 좋아하는데 안경 다시는 벗지 말아라. 선배님은 여기는 뭐 있어요? 쓸쓸 떡가루. 괜찮아 해보세요. 얘기하세요. 저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꺼져버려?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꺼져. 야, 우리 알아들어.
그렇지. 아니 저 우리 사실 부구단에서 우리 여성분들의 심장을 폭행한 상인방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 박보검 씨, 진영 씨, 곽동현 씨. 아, 나는 그 드라마 보면서 못 알아봤어요, 진영 씨인 줄. 네. 아, 다른 분이 신인 연기자인 줄 알았어. 어, 거기서 특히 유독 또 진영 씨가 이렇게 막 그 꽃선비로 나와가지고. 꽃선비고 가수 써가지고 눈이 더 올라가가지고. 아, 진짜. 실제로도 이제 그 촬영하다 말고 중간에 이렇게 머리 내리고 이렇게 다니면은 잘 모르죠.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태프분들도 잘 모르세요. 아 그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형님은 당연히 이제 친한 척 이렇게 친하게 막 말할 줄 알았는데 아 네 이러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러다 가시다가 갑자기 어 진영이냐 혹시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아 그 정도는 못 알아요. 네. 네. 계속 이렇게 올리다가 또 이렇게. 근데 너무 놀라운 게 B1A4 노래 거의 다 만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작곡 공부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아는 B1A4 히트곡 다 만들었어요, 이 친구.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솔로 썸머데이. 네. 네. 그럼 어떻게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연습생 때 그냥 저희 팀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노트북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작곡 프로그램을 하나 깐 다음에 있었어요. 네, 시작을 해봤는데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너 어떻게 하냐? 네, 하나씩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마우스로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찍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피아노 곡이 되고 막 이게 곡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악보를 몰라도 사실 작곡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 곡을 만들었는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녹음을 하고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다 같이 연습 중인데 원래 거기다가 옆에다가 제 노래를 틀어놨었어요. 제가 해놓은 거를. 근데 이 노래 뭐냐고 너무 좋다 이래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들려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회사도 들려줬는데 회사에서 막 타이틀까지 막 생각도 하고 막 처음에 막 엄청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처음에 반응 뜨거웠던 노래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노래? 잘 자요 굿나잇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잘 됐잖아. 예, 그 노래가 저희 처음에 제일 좋았어요. 이게 사실 저도 뭐 이거 해봐서 알지만 네. 이게 천재끼가 있는 거예요. 없지 않죠. 쉽게 할 수가 없고. 제대로 작곡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진짜 천재끼가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은 그 뭐 배우도 하고 있고 또 가수 뭐 저작권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봅니까? 진짜 신기한 게 수입에 대한 질문은 무조건 박명수 씨. 박명수 씨 궁금해요. 수입하고 첫 키스 마지막 키스. 여러 궁금해요. 천마하고 끝마하고. 그 헤어짐 또 좋아하세요. 머리 헤어짐. 그리고 페이도 좋아하고. 페이도 좋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수입이 얼마라고 물어보긴 뭐하고 구조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 어디가 가장 이유리? 많이 들어오는지. 저작권이겠죠. 네, 저작권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작권이. 아, 그렇습니까? 오. 지금도 쏠쏠하게 들어옵니까, 저작권이? 왜냐면 저 얼마 전에 아이오아이 노래도 그래 그래 네. 대단하네. 야. 마지막 노래는 아이오아이 히트곡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제. 아 진짜 부럽네요. 진영아 사랑. 아니 우리 동현 씨는 뭐 지금 어우 갓동현이라고 해요. 네. 돋보이는 쪽으로 훈련을 구성하는 버릇이 있어? 갓 비영현 오해십니다 저. 그 평생 갓을 쓰고 다니더라고 집 주변에서 그런다고. 아 아무래도 이제 제 인물이 갓병현이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보니까 너는 갓 빼면 시체다. 갓을 항상 쓰고 다녀라. 멋있게 나왔어. 예, 네, 그게 아니면 머리라도 길러라. 아주 그 정도로. 네. 실제로 방송 초반에 이제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한 분이. 제 사진을 보내고 야 너도 이런 역할 한번 해라. 진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형아 나가 임마 뭐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아 정말요? 네. 아 그 정도로 주변 지인들도 몰랐군요. 네 워낙 다른 모습이었어가지고. 동현 씨가 넝쿨체 불론 당신에서 장군. 아 그래요? 네. 네. 였잖아요. 네. 못 알아봤죠? 몰랐어요? 알겠죠. 아 그 장군이에요? 네. 그 장군이에요 넝쿨당. 아이유랑 사귀고 서울대를 못 가는 거랑. 아이유랑 사귀지 못하는 대신에 서울대를 가는 거라. 뭘 선택할 거야? 아이유와 서울대? 아이씨 어떡하지?
아셨죠? 아, 저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어, 그쵸. 네, 아무래도 저게 데뷔작이었거든요. 아~ 사실 그 명은 공주랑 러브라인이었죠? 맞아요. 사실 제가 저리가지 못하겠느냐? 금군을 부를 것이다. 제가 이거 왜 이러느냐? 여봐라. 그 나왔었거든요 여기. 네, 나왔었어요. 네. 안세아씨를 한마디로 아, 사실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러브라인인 그 안세아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보검 씨 얘기만 쭉 하다가 박보검 반하고 나무늘보 반. 네. 그 뭐. 저라도 박보검 씨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제 이야기해봤자 굳이. 아니 근데 세아 씨가 생애 첫 그 애정 연기를 좀 하셨는데. 네네. 이게 좀 그 본인의 노안 때문에 공주님을 덮치는 역할 오해를 좀 받아서 좀 서운해요. 애정 씬이죠. 왕세조고 왔어요. 아니 이게 저기 박보검 씨랑 김유정 씨가 실제 나이 차이가 저랑 혜성이라는 친구랑 나이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아, 나이 차이가 똑같다고? 나이 차이가. 근데 실제 박보검 씨랑 김유정 씨는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리죠. 네, 근데 저랑 그 혜성이랑 뽀뽀를 했을 때 어. 그 아저씨랑 그냥 이렇게 삼촌이랑 약간 뽀뽀를 하는 것 같다고. 아 진짜 내가 섭섭하다 이거. 아니 똑같은 여섯 살인데. 그러니까. 난 너만 있으면 된다. 명은아.